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베란다 자수 박강희입니다. 베란다라는 이름은 곱배, 정성스러울란, 마늘, 다 라는 뜻으로 정성스러움이 배가 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전공은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공예과였지만 대학 시절 동안 원단으로 가구를 만드는 등 그때부터 자수와 원단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졸업 후 회사에서 패브릭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했어요. 평범한 건 싫어하는 성격에 결혼식도 큰 창고를 빌려 셀프로 기획하고 신혼집도 셀프 인테리어를 하며 여러 매체에 소개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취미로 하던 자수 소품들이 노출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자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꽃, 식물, 귀여운 동물들을 주로 자수 놓으며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 자수실과 키트들을 생산하는 DMC라는 프랑스의 큰 회사에서 콜라보레이션 제안이 오기도 했어요. 처음엔 영어로 온 제안서에 정말일까 어리둥절하기도 했는데요. 몇 달간 메일을 주고받으며 완성한 샘플에 계약서를 적는 날 실감 나더라고요. 그날 계약서 사인을 박강희로 할까 베란다 자수로 할까 많이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영국 어딘가에서 저의 자수 도안이 판매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의 자수 개인전도 열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픔을 가진 인물을 치유하는 주제의 전시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엔 아이의 생일인 3월 23일에 순우리말 물오름달 스무 사흘이란 주제의 개인전이었어요. 내 생애 처음 만난 봄. 봄꽃 같은 너를 품으니 나는 매일 꽃밭에 있는 기분이다. 아이가 태어나며 많은 게 변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행복했기에 나의 봄꽃인 아이를 주제로 작은 가방을 만들었었죠. 아무래도 전 자수를 할 때 그때그때 관심사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삼는 편이라 요즘은 아이와 관련된 소품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출산 후 지금은 집에서 주로 작업하지만 생각해보면 공방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수업 과정을 마치면 수강생들과 하얀 원피스에 와이어 입체 자수로 만든 화관에 쓰고 기념사진도 찍고 2주년 때는 베란다 자수를 사랑해주시는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파티도 열었었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어요. 전 자수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자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해요. 자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주변에 좋은 추억들이 가득 쌓일 거예요. 클래스에서 만나요.